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뭐 강사 걸로 뭔가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건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존 걸딱 지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서블리 생성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네이 위에 거를 다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서블리 생성을 이걸 사실 물론 직접 쳐도 되겠지만 난요 소스 코드 강사가 여기까지 한 이후부터 내가 새로 하고 싶다 하면은 네, 그냥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강사 리포지토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코드 있죠? 요거 클릭 컨트롤 C. 물론 여러분 이게 되려면 여러분 집에 뭐예요? 깃이 깔려있어요, 깃. 네. 그건 다 깔려있죠? 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깃. 안 돼요? 깃. 요거. 그냥 깔면 돼요. 네. 바로 깔려요. 알집과 안될집 깔면 돼요. 자, 여기다 우클릭. 프로퍼티스. 요거. 네, 이게 워크스페이스가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 git bash here 그래서 git clone shift insert가 붙여넣기에요. 여기다 그러면 서블릿 보드라는 게 생겨요. 근데 혹시 내가 기존에 하필이면 운이 나쁘게 서블릿 보드라는 폴더가 이미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already exist 이미 존재한다고 안 되죠. 그때는 여러분이 KKK 뭐 아무거나 말 써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요 폴더명은 여러분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네, 이건 이제 지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폴더가 분명히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서블릿 보드와 스타터가 분명히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줬나? 불러줘야 돼요. 어떻게? 네, 임포트. 꼭 이거 할땐 여러분 요거일 때는 안 돼요. 이게 자바 이 요거일 때는 안 되고 요거일 때안 되고 꼭 이거일 때 이거일 때 하셔야 돼요. 파일에 import general 요거 이게 뭐냐면은 기존 프로젝트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거 가져오겠다. 요거 누르고 디렉터리 누르고서 요거죠. 요거 서블릿 보드 선택 finish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딱 들어가 보면은 이 X자가 왜 나오는지 나옵니다. 보시면 뭐라 그래요? 지금 서블릿이 없다고 징징대는 거. 이런 클래스가 없다고. 이런 클래스는 어디 있죠? HTTP 서블릿? 이건 여러분 톰캣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톰캣이랑 이 프로젝트랑 뭐예요?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클릭의 프로퍼티스에 여기 요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이나믹 누르고 런타임 누르고 여기가 없네요. 원래 여기 톰캣이 뜨는데 없으면 new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눌러서 이거 어딘지 아시죠? 설치 안돼 있으신 분은 설치하시면 돼요. 요거 선택해서 JDK에서 등록해주고 여기 있죠? 요거 체크하고서 apply 딱 누른 순간 요게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제 요게 생겼어요. 아파치 톰캣 9.0이라는 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안 생겼는데 지금 요게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프로젝트와 그 녀석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JAR 같은 게 들어있죠? 네. 요 안에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얘 없이는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자, 요거를 제가 우클릭 눌러서 프로퍼티스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가 어떤 톰캣이랑 연결되어 있죠? 여기 워크에 있는 이 톰캣이랑 연결되어 있죠.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lib 들어가 보면은 여기 폴더가 여기 자르 파일이 많죠? 자르 파일이 뭐냐면 자바의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자바의 프로그램이
자바가 우리 그 클래스 명이 점 자바로 끝나잖아요. 그거를 컴파일 하면은 점 클래스 점 오브젝트인가 클래스인가 그걸로 바뀌어요. 아무튼 그게 압축돼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건 뭐예요? F11.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브 이게 폴 하나 추가했으면 어떻게 된다? Show View. Other 서버 누르고 이거 드래그해서 이 밑으로 깔고 이거 더블 클릭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좀 내리고 이거 8081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이것도 안 했어요. 우클릭 한 다음에 프로퍼티스에 맨 처음엔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그 톰캣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이거 하면은 어디 갔냐. 아, 여기 웹 콘텐츠 아 웹 프로젝트 세팅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AM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이게 이걸 AM으로 바꿔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문자로 할까? AM. 그러니까 요 콘텍스트 루트가 뭐냐면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바꿔야지 되겠죠? 아무튼 됐고 그 다음에 실행 run on server 이렇게 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윈도우에 리퍼런스 웹브라우저 요거 요 설정도 안 했죠? 네, apply 그 다음에 emit도 안 깔려있나? 이것도 안 깔려있으면 까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이걸 한 번만 깔면 되지만 학원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이거 넘어갈게. 너무 이거는 뭐 어차피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F11. 자, 헬로월드 떴죠?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요거 21로 AM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거를 정지. 이게 정지예요. 정지 누르고 톰캣 들어가서 요거 눌러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우클릭해서 리무브 하세요. 딜리트 하시고 다시 실행 하면은 아마 될 거예요. AM 떴네요. 그렇죠? 이제 AM에서 이제 뭐 해야 되죠? 자, 홈의 프린트 단.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주소예요. 여기 물음표 이유는 뭐냐면은 일종의 옵션이에요. 여기부터는 얘 고유 주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 리소스 주소 URI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걸 기억하세요. 물음표는 여러분 그냥 매개 변수 같은 느낌이고요. 이 물음표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 나왔을 때 뭔가 나와야 되려면 어떻게 된다? 홈의 프린트 단 요거를 받는 서블릿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 하나하나가 서블릿인데 자, 여기다가 new 한 다음에 클래스에서 해볼게요. 홈의 뭐예요? 프린트 단 서블릿을 이렇게 내가 그냥 만들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상속을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서블릿을 만들어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린트 단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해볼게요. 8 단 아마 한글을 하면 깨질 거예요. 네. 해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여기다 골뱅이 쓴 다음에 뭐예요? 웹 SER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웹 서블릿이라고 있죠. 요거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요게 임포트 되면서 요거 해줘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홈에 단.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접속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해볼게요. 프린트 단. 안 되면 껐다 키세요. 아이엠홈 프린트 단 웹 서블릿 8단 왜 안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아예 끄세요. 아예 이거 다 정지시키고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됐다. 이게 가끔 이상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네, 요거를 열어서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요거를 지우세요. 요거 자체를 지워서 다시 하시면 돼요. 자, 네, 한글 나오는 건 제가 이따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뭐예요? 요게 화면에 나온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구단 하려면은 포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1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쓰면 되죠? 스트링 포맷으로 하겠습니다. 스트링 포맷 어떻게 할까요? %d 곱하기 %d는 %d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스트링 포맷? 시어너 같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고서 뭐 하면 돼요? 인트 단 대충 만들게요. 인트 단은 8이라고 하고. 자, 단 하면은 이런 거 나올 때는 이런 거 딱 누르시고 요거는 터미네이트 누르시면 돼요. 네. 요거 하시고 그다음 뭐 하면 된다? i 단 곱하기 i. 그럼 아시죠 여러분? 요 d는 얘랑 치환되고 얘는 얘랑 치환되고 이렇게 치환이 돼서, 자, F4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느려요. 이럴 때는 껐다가 F11 다시 눌러세요. 됐다. 됐죠? 자, Ctrl U,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HTM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 요게 뭐예요? 줄바꿈이죠. 네. 요게 안 먹어요. HTML 같은 경우에는. HTML 룰은 BR이 엔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 콘솔 출력하는 게 아니라 HTML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HTML은 결국 웹브라우저에 해석되는 거고, 그럼 웹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BR로 바꿔줘야 돼요. 네. F4키. 왜 이래? Ctrl U. 8단. 자, 리스폰스 셋. 얘네가 지금 이거를 HTML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텍스트 HTML 됐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출력하는 게 HTML이다. 게다가 요렇게 하면은 한글이 먹어요. 자, 해볼게요. 가끔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원래 되는 건데 신기하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8단이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100날 주구장창 실행해봤자 계속 8단만 나오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물음표 뒤부터는 자유예요. 물음표 뒤에다가 제가 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4단이 나와야죠.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8단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쵸? 여기가 8이니까. 그쵸? 자, 여기 8로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스트링 포맷으로 바꿀게요. 스트링 포맷 하시고 여기 뭐 할까요? 여기는 %d 단위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여기를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7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7단이 나오겠죠. 참고로 여러분, 이게 요거를 제가 5로 바꾸고 저장하고 바로 F4키 눌러봤자 안 돼요. 좀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5로 바꾸고 저장하고서 F4키. 당연하게도 Ctrl S를 안 누르면 저장이 안 되겠죠. 아무튼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고객이 지금 뭐라고 입력했어요? 고객은 이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사람 고객이라 하는 거예요. 4라고 입력했으면 요 4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쏙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근데 매개 변수 개념 아시죠? 고객이 우리가 지금 이건 알잖아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요게 실행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요 뒤에 넘어온 이 귀중한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얻냐? 이거는 이렇게 얻으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한다?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가 무슨 뜻이죠? 요청. 이 리퀘스트가 여러분 이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나는 주소에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요 부분만 싹 복속 뽑아오고 싶다. 요걸로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단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지금은 파라미터가 요 물음표 뒤에 있는 걸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파라미터 중에서 뭐다? 현재는 단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나중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통해서 파라미터를 한 개, 두 개 쓸 수 있습니다. 요 end 표시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 쉼표예요, 쉼표.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뭐만 가져온다? 단을 가져온다 라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아무리 숫자로 써도 문장으로 들어옵니다. 문장.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정수화하는 거. 파스 인트. 프로그래머에서 했었죠? 인티저.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누르고서 터미네이트. 인티저. 됐어요. 자. 엄청 느리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러면 망한 거야. 그냥 정지하고서 다시 F11 눌러서 실행.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오류가 나겠죠. 왜 오류가 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오류가 나오죠.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홈 프린트 단 서블릿의 자바의 몇 번째 라인? 20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났다. 20번째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오류가 났다는 거죠. 왜냐? 지금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했어요? 단이라는 게 입력이 안 됐겠죠. 단이라는 게 입력이 안 됐으면은 여기 뭐 들어올까요? 여기에 널이 들어옵니다. 널. 널을 정수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뭐다? 널이면 여기다 뭐 넣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났을 땐 1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1단이라도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났을 땐 그런 건데 내가 이제 단을 3으로 하면 어떻게 나요? 3단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 9 보이시죠? 여기를 제가 2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9 곱하기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20이 나오겠죠? 자, 요것조차도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limit이라고 하고 limit input limit limi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서 뭐예요? 뭐도 넘긴다? limit 5라고 하면 뭐예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5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기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만든 거를 뭐예요? 여기다 써야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정지할 건데 자, 요거를 다 한 걸 어떻게 하죠? git status를 눌러보면은 안 되죠. 여기서 안 되고 항상 들어가야 돼. cd에 sublit 뭐야? 모두 들어가서 git status가 뭐예요? 바뀐 파일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bin이라고 있죠? bin은 여러분 절대로 버전 관리 대상이 되면 안 돼요. git status에서 bin 나오면은 이걸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여기 잘 보시면 이런 파일이 있어요. git ignore라고 있는데 clear 누르고서 bin 누른 다음에
점 git 탭 아, git i 탭 하면 git ignore가 있어요. 엔터 치시면은 되고요. 자, A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요. A를 눌러야 커서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엔터 쳐서 빈.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ignore가 무슨 뜻이죠? 무시하다. 야, 이거는 무시해. 이건 네가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저장은 어려워요. ESC Shift 누르고서 이제 콜론 WQ 느낌표 엔터. 자, git status 보면은 이제 뭐예요? 아까 빈이 안 나왔죠?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한다? git commit 바로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99단 서블릿 구현. 어? 아, 죄송합니다. git add 점을 안 했어요. 누구서? git push origin master 끝.